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지오릿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오릿 에너지가, 확실히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는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가격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었고, 실제로 수렴하는 구간까지도 만들어냈었죠. 네, 수렴을 딱 시켜놓고,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가격 구간은 여전히 얼마? 만 원에서 11,000원 사이. 그 가격이 좀 중요했었죠. 근데 이 구간을 땅 깨니까 사람들이,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수렴 후에 방향성을 밑으로 돌렸구나. 라는 심리가 생기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확히 보시면 어디서부터? 만원땅 깨지면서부터 어때요? 매도가 매도. 이런 식으로 흘러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리튬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어요. 리튬의 뭐 중요성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리튬 관련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 얘기로 실제로 올라간 종목도 있죠? 실제로 올라간 종목도 있고, 저희도 사실 리튬 관련주로 오늘 뭐 체험해서 수익을 냈습니다만, 이 지오리 에너지는 리튬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이 위에서도 간혹 계속 말씀드렸던, 자꾸 이 윗꼬리를 주는 거, 윗꼬리를 주는 게 추세 전환을 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실제로 단발적인 이슈들만 계속 마무리를, 단발적인 이슈들로만 쏘고 빠지고만 계속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 뒤로 연속성을 못 보여줬단 말이죠. 연속성을 못 보여줬는데, 제가 볼땐 지금 상황에서는 사람들의 심리가 확실히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악영향을 미친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건 악영향을 준게 맞다. 악영향을 준게 맞다. 그리고 예전처럼 뭐 리튬 하면은 우르르르르르 다 가지 못하니까, 오늘 같은 날 리튬 관련주도 움직일 때, 뭐 최근에 리튬 관련주들 아직 안 움직인 게 아니죠. 그럴 때 영향을 받으면서 좀 긍정적으로 같이 움직임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흐름을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것들, 복합적인 것들이 얘기가 나오면서 쭉 밀렸는데, 일단 이 추세를 깬지 이제 첫날입니다. 추세를 깬 첫날이에요. 추세를 완전히 깨버린 딱 첫날이에요. 이제 이 저점을 깼고 추세를 깼다 해가지고 세상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세상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갑자기, 최소 3일, 뭐 늦어도 5일, 일주일 안으로 다시금 만 원을 회복을 시켜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만 원이 여기지 않습니까? 만 원이 여기인데 깨고 다시 N자로 밀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N자로 밀리면은, 이거는 정말 추세의 하락이구나 라고밖에 우리가 해석을 할수 없고, 만약에 만 원을 지키고 만 원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면 이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개미털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개미를 털고, 털만큼 털고 다시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뭐 임마 보십시오. 뭐 그냥 뭐 세상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확실히 뭐예요? 케바케예요, 케바케. 케바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사실. 저도 봤거든요, 이 막판에 밀리는 거. 장 초반에도 좀 밀리면서,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이게 좀 매도세가 좀 두두두두 튀어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복합적인 안 좋은 심리들이 이제 한 번에 이제 탕 튀어나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한 번에 탕 튀어나왔다라고밖에는 볼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좀 아쉽죠?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 좀 그런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어떡하겠어요? 이 구간도 일단 못 지켰고, 그다음 이 구간. 결국 이만 원에 깼다라는 것과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또 피로감이 있는,
또 그런 행위죠.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최소 일주일 안으로 이 만원 구간을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해보자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주도주 체험 오늘 두 종목 수익 청산을 했는데 한 종목은 반도체였고 한 종목은 리튬 관련주였습니다. 예, 충분히 이런 시장에서도 힘든 투자 이어가고 계시다면 또 홍계TV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좋은 종목들로 수익 꾸준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지오린 에너지 영상 댓글에 보시면 이렇게 채널 링크 있습니다. 누르신 다음에 여기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좋은 종목들, 좋은 내용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